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아프가니스탄과 이슬람 세계의 전반적 계열하는 주제에 이어 미국이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 왔으며 또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러진 미국과 탈레반 세력 간의 전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의 진행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미국이 탈레반 무장 세력을 상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의 시작은 미국이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개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탈레반 정권을 괴멸시킴으로써 일단은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탈환하려는 탈레반의 집요한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 측은 이들 탈레반의 공격으로부터 새로 구성된 아프간 정부를 지키기 위해 응전을 하는 형태의 전쟁이 20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이 되었습니다. 연합군 측은 미국을 위시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등 8개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합군 측의 총 병력 수는 5만여 명에 달했으며 그리고 사망자 수는 3,592명으로 이 중 미군이 2,448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투병은 투입하지 않는 대신 건설 공병과 수송 및 업무 관련 병사를 지원했더랬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급진 세력인 탈레반은 1994년 아프간 남부에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처음 등장했더랬습니다. 기존의 무자헤딘을 승계한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군사적 지원 속에 세력을 급속히 확대시켜 1996년 당시 라바니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하는 데 성공했더랬습니다. 그랬던 탈레반 정권은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침공을 받은 이후 붕괴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탈레반 정권의 9.11 테러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10월 7일 대규모 공습을 단행해 불과 2개월 만에 격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열을 정비한 탈레반은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20년을 버텼고 결국 2021년 8월 15일 수도 카불을 함락하면서 아프간의 새로운 지배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게 공식적으로 항복함과 아울러 미군도 철수함으로써 아프간 전쟁은 탈레반의 승리로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아프간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탈레반이 돌아온 아프간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론도 없지 않지만 비관적인 견해가 앞다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랏 같은 낙관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수적인데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는 탈레반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경제난으로 민심이 악화될 경우 군벌들이 들고 일어나 내전으로 전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 개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불 입성을 앞두고 탈레반이 아프간 국민에게 던진 유화적인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했더랬습니다. 이에 반해 비관론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단 집권 체제가 공고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파들과 대화하는 모양새를 띨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본색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탈레반의 교조적 이슬람 통치 이념은 권력 분점이나 공존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유화 메시지 전달 며칠 후 무도한 여성 탄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이 앞으로도 종전처럼 무도한 폭증을 이어나갈 경우 공포 정치에 따른 단기적 안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20년간 세속주의 정치를 경험한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중추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탈레반 무단 통치를 계속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기존 군벌들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반 탈레반 전선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이런 사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결국 아프간의 미래는 결국 탈레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탈레반 정권이 종교 이념에 매몰되어 공포 정치를 이어갈 경우 아프간은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국가 재건에 노력할 때 민심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탈레반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아프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인권 탄압, 특히 여성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 조치일 것입니다. 무도한 탈레반 정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에 뜨는 계층의 사람들은 아마 여성일 것입니다. 향후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앞세워 여성들의 인권을 혹독하게 탄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샤리아란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담은 하디스와 코란,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 내부 원칙을 담은 이즈마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 법이자 규범을 말합니다. 탈레반은 전쟁 승리 후 외견상으로는 여성이 히잡만 착용하면 외출을 허용하고 교육과 일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프간 내부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레반은 지난 6월 15세 이상 소녀와 40세 이하 과부는 모두 탈레반 전사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제 혼인 규정을 발표하였죠. 또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거나 여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탈레반 조직원들이 경찰 고위직을 지닌 여성을 집단으로 구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글라프 로즈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아프간에서는 처음으로 경찰 고위직에 오른 여성으로서 많은 아프간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중동 이슬람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중동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 중에서도 얼굴과 몸을 가리는 강도는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순이 되겠습니다. 히잡이란 가리다의 의미를 지닌 얼굴만 내놓고 머리에서 가슴 부위까지 늘어뜨려 상체를 가리는 두건 형태의 베일을 말합니다. 아바야는 덮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이란에서는 차도르라고 합니다. 넓은 금은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러서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복장입니다. 니캅과 달리 얼굴과 손발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니캅은 눈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가리는 베일로서 주로 파키스탄이나 모로코여성이 착용을 합니다. 끝으로 부르카는 니캅에서 더 많이 가린 형태로 눈 부위도 망사를 씌워서 모두를 가리는 가장 보수적인 복장을 말합니다. 부르카는 신체를 부모나 남편 이외에 보이면 안 된다는 이슬람 율법을 따라 만들어진 복장으로서 외부인이 여성의 인상착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스탄의 거의 대부분의 여성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일부 및 이집트 베두인 여성들이 주로 착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